카라멜바. 어머, 예. 예쁜 장. 여자 김동현. 오늘 헤메트가 좀 맞추. 여자 김동현이래요, 동현이 형이. 아, 지금 원샷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였죠? 얘네가 약간 부녀 같아. 얘네가 투샷 나오니까 아 하다가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논란이 갑자기. 갑자기. 너무 열심히 하신 거 아니에요? 자, 예남의 광택의 오리 주물러. 오리 주물러. 야, 이거 대낙이다, 대낙이야. 자, 예남의 광택의 오리 주물러 광택의 광택의 BBC. 네. 가장 요즘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기아 오빠요. 장기야. 네? 그렇지. 기아. 장기야 씨? 장기야. 오늘 함께할 가수는? 아, 장기야인가? 기아 형이구나. BB에게 제2의 전성기를 안겨준 남자. 노래하는 음유시. 이게 어려운데. 장기야와 얼굴들입니다. 장기야. BB씨가 무조건 맞춰줘. 고마운 마음으로서.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네. 날이네요, 오늘. 노래 그래도 많이 알고 있죠, 지민 씨? 다르진 않아도 네. 대표곡들은 좀 압니다. 당황하니까 약간 사투리 나오네요. 하모이에. 사실은 뭐 넉살도 친하기 때문에 다 예. 넉살 씨도 친하고. 그렇죠. 아, 형도 친해. 그렇죠. 예. 그런 거 좀 얘기 좀 해줘, 인맥을. 가고 뭐. 아니 내가 그래서 어때? 뭐. 한잔 할 때 야 너 다 친한데 왜 놀터에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아유 한 해가 안 친한 사람들 자꾸만 얘기하는 게 나 꼴보기 싫어가지고. 와, 아니가. 그냥 냅다 지원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어, 형 방금 5초 만에 지원했어, 이 얘기를. 예, 콩택, 콩택. 자, 나 깜짝 놀랐어. 최근 좀 참아요. 내가 왜? 실제로 그런 줄 알았어. 아니, 예능에선 서로서로 이렇게 양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그럼. 그걸 못 받아주면 너무 못하지. 어, 이거 진짜 빨리 지원해. 아이고, 진짜. 진짜 빨리 지원 얘기할 거야? 그러게, 뭐야. 오늘은 2018년 11월에 발매한 정규 5집 앨범의 수록곡 18년? 나 혼자입니다.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갑니다. 귀를 열시. 다 같이. 장기하는 나 혼자. 나는 기 혼자. 으쌰. 술을 마시거나 산을 오르거나 하늘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걸어다니거나 잘 들려. 잘 들려. 잠을 자거나 문자를 하거나 일어나자마자 혼자 잘 들려. 몰아 산으로 바다로 아무런 데로나 다니다 고단해지면 기분이 돌아와 쓰러져 자거나. 잘 들려, 잘 들려. 쉽지 않다. 밤이나 낮이나 집안에 누워만 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나다녀 보거나. 지금 확실히 들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집중력입니다. 밤이나 그 뭐였죠? 밤이나?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른 다른 쪽 갔다 와도 되겠는데요. 예나 씨가 동현이 형한테 물어봐요. 뭐였죠? 이제 아니, 완전히 그치,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로 의지하면서 같이 완전히 있어요. 의지해요. 뭐였죠? 자, 뭐 근데 이건 뭐 사실 신나는 시바스판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불러주세요. 밤이나 낮이나 집에만 누워만 있거나 있거나 밤이나 낮이나 집에만 있거나 누워나 있거나 약간 뭔가 중간에 뭐가 많았는데? 그렇지. 밤이나 낮이나 집안에 누워서 있거나. 자, 띄어쓰기 실패. 네? 누워서 시작. 집안에 누워만 있거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보거라. 네, 깔끔하게 누워만 있거라. 누워만 있거라. 누워만 있거라. 내가 만나 보거라. 밤이나 낮이나 집안에 누워만 있거라 있거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있거나. 거의 비슷해요. 다니고 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맨날 나다니거나 맨날 나다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거나. 야 이거 좋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오늘 좀 목사는 안 좋네. 오늘 좀 안 좋아. 아니 어제 너무 많이. 진짜 나중에 한번 불러주면 안 되냐? 완곡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만나보거나. 오. 자 비슷한 글자 수. 오.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만나보거나. 오. 만날 세 번? 나도 만날이야. 지금 쓴 양은 1등이에요. 감사합니다. 오.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만나러 나다녀보거나. 이제 가장 고맙다고 표현한 비비의 전성기를 안겨준 남자. 은혜 갚나요? 은혜 갚나요? 은혜를 갚아야죠. 비비! 오픈! 갑니다. 강인 하나 지나 집안에 누워있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날만 기다리거나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등을 뽑아볼 텐데요. 워낙 양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두 글자 차이로 1등이 선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예나가 그래도 여고 출입안에 자존심을 지킬지 라스트 대미를 장식할 주인공의 얼굴 잠깐만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아 한혜 씨가 조금 시간 좀 끌어주실래요 토크로? 왜냐면 형 최고의 진행자가 예, 예. 뭐가 자, 안 나왔을 때 좀 시간 끌어줘야 정말 돼요. 정말 결과 선택이 흥미진진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원샷을 찾을지 보여주세요. 예나입니다! 예나입니다! 대박! 제가 그린 거 봐, 제가. 아, 귀여워. 봤어! 나잖아! 봤어! 나잖아! 명예전당이 그래도. 그러면은 1라운드도 예나가 뽑혔거든요? 그러게. 지금 예나가 무려 1년 만에 명예전당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진짜 1년 걸렸어요. 명예의 전당 1년 동안 비어 있었어요. 계속 예나 올라갑니다. 예나 올라갑니다. 어디요? 어디로요? 아 세트 뒤에요. 세트 뒤. 예? 아니. 진짜 우리가 이름을 올려놓는다. 아, 진짜 올라가려고 그랬어. 자 이렇게 해서 예나 11대 명예의 전당에 입성을 하고요. 다시 한번 예나 축하드립니다. 예나의 바스를 바탕으로 풀어내시면 되고.